본격 대중문화 토론 프로그램을 빙자한 오늘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는 파격수다 시즌3의 새로운 장을 열겠습니다. 자, 박수! 아, 오늘 이분 모신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 예. 예. 오동진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와! 뭐 힘들어. 나처럼 저렴한 사람이 뭐가 힘들어요. 자기가 시간 못 맞춰서 그렇지 뭐. 아닌가? 알았어. 해. 아니, 원래 오동진 평론가님께서 사실은 약 거의 한 달 전서부터 출연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전화는 안 받아요. 전화 안 받아. 콜백은 반드시 하잖아요. 언제요? 3일 뒤에? 아닌데. 일주일 뒤에? 우리가 참 코드가 안 맞는구나. 근데 아, 그 사이에 뭐가 네. 많았어요. 예. 네. 네, 뭐 이런저런 사건도 많고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 확진자도 많고 막 네. 이랬던 거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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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불쌍하게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저는 야속했습니다. 네. 본인이 먼저 출연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 아, 내가 그러면, 좀 나가봐야 되겠다, 성수대로에.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내가 하는 유튜브 때문에. 네. 그 도저히 뭐 어떻게. 유튜브 하세요? 네. 네. 그런 이런 데니까. 그래갖고 네. 이제 도저히 홍보할 일이 없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없어서. 제목이 오케스트입니다. 이야. 오케스트. 자료화면. 아, 뭐, 네, 오케스트인데요. 유튜브에 그냥 한글로 오케스트 치시면 돼요. 네. 네네. 근데 제목부터가 좀 구리잖아요. 그렇죠. 오케스트 그러면 다들 이게 유튜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팟캐스트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요. 원래 이제 팟캐스트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오케스트인데. 어쨌든 뭐 영화하고 책하고 엮어서 하는. 네. 네. 그게 이제 내가 성수 대로 나와서 네. 이동형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이동형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6개월 동안 네. 그 유튜브를 열고 원래 유튜브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저는 유튜브를 열고 네. 6개월 동안 500명을 모았어요. 네. 근데 언젠가 한번 이동형 작가가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네. 왜 나오냐, 왜 나오라고 하냐고 했더니 이재명 지지선언을 했대, 내가. 네. 그 내가 했나? 이제 SNS에 예. SNS에 이제 쓴 것이 이제 그게 이제 공개적 지지 선언이라고 해서 뭐 예. 그것도 지지 선언이라고 하면 뭐 오케이 그래갖고 이제 나갔죠. 근데 이동영 씨가 이동영 작가가 이제 뭐 유튜브 하신다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 그래서 뭐라고 해 이렇게 오케스트예요라고 했어요. 예. 6개월 동안 500명 모았는데 예. 3시간 만에 6,000명 됐어. 근데 그때 그때 이동형 작가 뭐라 했냐. 아, 제가 이번에 5,000명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에 무슨,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파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그게 좌절했어요, 사실은. 아, 이 유튜브가 이렇구나. 예. 우리 성수대로 구독자 여러분, 1,000명 만들어 드립시다. 네. 그래서 지금 6,000명이라면, 네. 7,000명대로 좀 올려주십시오. 김성수 TV 156,000명 구독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 이동형. 오케스트에 가서 구독만 눌러주세요. 보지 않으셔도 돼요. 구독만. 아니, 뭐. 보지 않으셨는데. 그 좋은 얘기야. 보지 네. 않아도 되고요. 이동형이 네. 5,000명 모았는데, 김성수는. 1,000명은 해야지. 아, 5,000명 모아야지 똑같이. 아니요, 거기는 30만이 넘어요. 40만 정도. 40만이요, 40만. 어쨌든. 저는 15만 6천이기 네. 때문에. 네. 유튜브에서 오케스트라고 한글로 치시면 됩니다. 예. 네. 오케스트 네. 쳐가지고 눌러주시고, 이왕이면 거기다가. 성수대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최고. 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자, 우리 파격수다의 터줏대감 김원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뭐, 예. 그럼, 질문이 있어요. 네, 네. 아, 뭘 다루는지 말씀하세요. 아, 책하고 영화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또... 아카데미에 지금 최다 작품 최다 후보로 올라 있는 게 파워 오브 도그라는 영화거든요. 네. 베네딕트 컴버배치 나오는 네. 제인 캠피언 감독의 네. 그게 원래는 토마스 세비지의 원작 소설이에요. 네. 이제 아, 그럼 오케스트는 그렇게. 토마스 세비지의 원작 소설과 제인 킴피온의 영화를 이제 비교해서 얘기해 주는 그런 거죠. 아주 지루해요. 네. 지루. 예를 들면 이제 드라이브 마이카. 그러면 무라카미 하루키 원작이 있고 오. 영화가 있잖아요. 하마구치 류스케. 그럼 요 두 개를 같이. 아주 지루해요. 그런데 이런 걸 사실은 공영방송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영방송은 뭐 하고 있는지. 조만간 데리고 갈 것 같습니다. 모시고 갈 것 같습니다. 아, 오동진 평론가님이 네. 그런 공영방송을 위한 큰 그림으로 그러니까. 유튜브를 갖다가 이렇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윤석열이 되면 절대 안 되죠. 형님은 그냥 저 옆방에 이제 내가 뭐 한 702호, 형님은 703호. 우리 같이 들어가? 난 당신한테 덮어씌울 거야. 아, 그러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은 그동안
한 주 쉬고 막 이렇게 얼굴 뵈니까. 아, 두 주셨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격리돼 있느라고 한 주 쉬고 또 한 주 동안은 또 다른 방송들 때문에 쉬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고 근황 좀 얘기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제 파격수다 시즌2 빠진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어떻게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많이 했고 영화도 많이 했었는데 할 때는 좀 정신이 없었는데 2주간 쉬니까 금단 증상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마음껏 이렇게 논평할 수 있는 매체 콘텐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 얘기할 것 오늘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킹메이커 두 편을 같이 다룹니다. 와 이거 진짜 역사적인 네. 날이다.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이제 미국 영화 킹메이커와 얼마 전에 개봉해서 지금 VOD 서비스로 나오고 있는 영화 킹메이커 변성현 감독의 킹메이커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다루는데 이 아이디어를 누가 줬느냐 오동진 평론가가 준 거거든요. 이걸 다룰 때 내가 나오겠다 한 달 전서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 냄새가 좀 났어 향기가 원래 우리 영화 하나 더 있어요 뭐 저 누구죠? 어쨌든 남미의 대통령 선거를 다룬 영화도 있었죠. 프레지던트 메이커 네. 이런 제목이었나? 그건 프레지던트 메이커고 프린시스 메이커는 안 되고 네네. 산드라 블록이 나왔던 영화 네. 네. 정확한 제목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 영화도 있었죠. 어쨌든 대통령을 만드는 이야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영화가 적지는 않아요. 꽤 네. 있죠. 꽤 있죠. 네. 드라마도 많고 어쨌든 킹메이커라고 하는 제목의 두 영화를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분조분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2년도의 킹메이커는 굉장히 쉽게 말하면 고급진 영화죠. 조지 클루니가 워낙 그 고급 담론을 좋아하는 네. 영화인이고 조지 클루니가 감독을 했죠. 감독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리스라는 배역을 했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예요. 네. 오하이오에서의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과정을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요즘 한참 얘기하는 역선택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지 클루니가 후보가 있고 또 한 명의 후보가 있는데 공화당에서 공화당 이른바 대의원들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오하이오에 모인 대의원들 중에서 누가 민주당 후보가 돼야지 자기한테 유리할까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조지 클루니 선택을 안 해요. 조지 클루니가 만약에 되면 자기네들이 불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선택 문제가 터지면서 조지 클루니가 오하이오에서 지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그 안에 선거 캠페인 단 안에 캠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라이언 고슬링이 주인공. 라이언 고슬링이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대형 스타인데 그때는 조지 클루니가 그 떡잎을 알아보고 이제 캐스팅을 한 거죠. 연기를 근데 너무 잘해요. 거기는 뭐 다 괜찮았어요. 신이야 신 진짜. 그 죽기 직전에 고인이 됐습니다만 필립 세이머 호프만도 나오고. 아, 맞아요. 그다음에 토메사 누구죠? 저기 저 폴 지아메티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배우 마리사 토메이가. 마리사 토메이 이제 지금 제가. 아, 난 마리사 토메이는 진짜 거의 사춘기 때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유머를 잃지 않고 자기 품격을 지키는 그런 여배우가 아닌가 생각해요. 진짜. 그때만 해도 마리사 토메이가 나이가 만만치 않았는데 네. 라이언 고슬링하고 거의 동갑으로 나오죠. 그 정도로 네. 연기를 잘합니다. 타임즈 네. 기자로 나오고 네. 사실은 그 언론인이 보여주는 뭐랄까. 위아래를 다 보여주는 거죠. 가장 저속한 형태도 보여주고 있고. 그렇지만 내가 기사 써주니까 네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렇지만 진짜 언론인이에요. 마리사 토메이는. 뭐 근데 영화에서 보면 어쨌든 후벼파죠. 예. 네. 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인들하고 우리나라 언론인들은 불러주면 적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부터 제가 기자 출신이긴 하지만 그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그 검사하고. 네. 회계사하고 네. 그러니까 세무사하고 네. 기자는 만나지 마라 네. 그랬거든요. 본인이, 본인이 기자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말씀 바꾸셨죠. 어떻게? 둘은 만나지 마라. 역시 아버님이시다. 근데 어쨌든 그 이 킹메이커는 선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뭐랄까 좀 보편적 휴머니티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지금 대선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추출할 수 있는 토픽이 많아요. 네. 사실 역선택 얘기도 그렇고 네. 그리고 그 캠프 안에서 서로의 권력 다툼 얘기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 한국 영화 킹메이커에서도 있지만 이기는 게 대선가
그렇죠. 아니면 뭐랄까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기는 것이 좋은 것인가 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양가적이어서 어느 것 하나가 다 옳다고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려면 이기는 게 맞겠죠. 그럼 그렇죠. 이런 2012년도 킹메이커 조지 클루니 감독이 킹메이커에서도 라이언 고슬링의 얘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뭔가 큰 뜻을 펼치려면 이기자 이런 거거든요. 무슨 예. 수를 쓰더라도 이런 거고. 조지 클루니는 사실 그걸 좀 반대했었던 후보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약점이 잡혔죠. 네. 인턴 여사원하고 잤죠. 네. 근데 이 에반 레이첼도 인턴 여사원이 뭐 조지 클루니하고도 자고 라이언 고슬링하고도 잔 거잖아요. 그리고 스무 살이에요. 스무 살보다 아닌 것 같아. 속인 것 같고 미성년이죠 사실은. 뭐 등등 굉장히 어린 나이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캠프에서 활동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던 대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그 생각 이상으로 미국의 대선 캠프라고 한 것이 굉장히 엄격한 기준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뭐 섹스 스캔들 문제를 그건 아주 큰 문제고 돈 $500 쓰는 문제 같은 경우도 맞아요. 영수증 문제라든가 굉장히 철저하고. 네. 미국의 정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는가.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시스템과 틀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게, 많았고. 트럼프 캠프는 안 그렇던데. 그러니까 이제 개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오다가 그 망가뜨린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윤석열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윤석열도 지금 돈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아니, 돈 문제를 떠나서 아니, 진짜, 거기는 그냥 아니 그 문제도 먼저 얘기해 보자고. 윤석열은 지금 정식으로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돈을 걷지 않았어요. 예비 선거 때만 딱 열어 갖고 돈을 걷고 그 얼마 거친지 4월이 돼야지 까지거든요. 도이치모터스에서 번 돈 아니야? 모르지. 그건 어디서 걷는지. 그게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뭐에 얼마를 쓰는지를 전혀 오픈을 안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펀드도 뭐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순식간에 들어왔다고 자랑은 하는데 어떻게 뭐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몰라. 그거는 나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네. 뭐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돈된 과정에서 치러져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지금 윤석열 캠프 포함해서 지금의 대선 구도 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에 지금.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은 건진법사가 뒤에서 댓글 조작하고 이런 것만 해도 예전에는 진짜 숨어서 했어요. 아니, 지금 신남성 연대가 대놓고 하잖아. 그런데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 그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죠. 그럼 목사 770몇 명? 777명? 네. 목사가 아닙니다. 저 선언합니다. 777명의 그 목사들은 무당입니다. 아, 그 교회에서 나오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아니 당신 그러다가 또 명예훼손으로 걸려. 아니 그러라 그러세요. 아니 어쨌든 간에 그 나오지 않은 무당이 됐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자기 교회에서 뭔가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맞아?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왜 교회에서 우상 섬기지 말고 뭐 등등 아주 기초적인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예. 그것을 다 지키지 않는 차원의 얘기잖아요. 무속의 예. 문제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술사와 무당을 멀리하라고 그러죠. 뭐 그리고 뭐죠 신천지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어떻게 교회가 용납하죠? 나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저 그런 목사 일탈되는 목사가 있다고 치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어떻게 그거를 그냥 용납하지? 그 화 안 나? 진짜 화나죠. 저는 아, 꼭지가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저 2022년 킹메이커 영화 얘기해 네. 주세요. 그래서 2012년 킹메이커는 사실 이제 할리우드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현실 다뤘고 그다음에 2022년 개봉한 우리 킹메이커는 한국 버전이어서 그런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듯 싶어요. 아, 우리 아까 그 얘기 안 했죠. 이 저 2012년도 할리우드 영화는 원래 킹메이커가 제목이 아니고요. 아, 그렇죠. 예. The Eyes of March예요. 아, 3월의 당일. 그러니까 3월 선거 당일 뭐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홍보를 하면서 킹메이커라고 제목을 달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킹메이커가 그래서 전혀 다른 얘기라고 하는 거 확실하게 하고요. 설명을 좀 먼저 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네. 아니, 그냥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예. 자. 아,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한국적인 현실하고 할리우드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널리스트가 사실은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데 그렇죠.
이번 우리 캥뮤지컬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빠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좀 다른 면모로 보이게 되는데 아무래도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이게 정말 거목이잖아요. 그렇죠. 고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이거 실제 엄창록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 결이 좀 많이 다르다. 그리고 사실에 정말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현대사를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좀 할리우드가 좀 많이 달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좀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린 저널리즘 그런 역할들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맥락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나섰는데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이 서창대하고 김은범 의원이 치열하게 내내 싸우잖아요. 근데 예.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마키아벨리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스트들이 어떻게든 현실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굉장히 현실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즘을 선거에 적용을 한 그런 영화 네. 맥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마키아벨리즘에서 이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가 강조한 게 있거든요. 네. 뭐가 있냐면 이런 수많은 방법들 어떤 때는 비열한 방법도 사용하기도 하고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방법들의 대전제를 얘기해요. 뭐냐면 공화정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수단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도 명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맞아요. 예. 네. 뭐 김범 의원도 그 강조를 하기도 하고 또 서창대도 그건 강조하지만 그게 약간 좀 덜한 그래서 이 민주주의 혹은 우리가 왜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느냐 어떤 세상을 그리느냐 이걸 전제로 두고 어떤 수단을 취할 것인가 가지고 이제 이 치열하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저는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건 사실 1970년, 71년이죠. 그 네. 신민당의 그 당내 경선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얘기죠. 그때 아마 이제 신세대 관객들이 잘 모르니까 유진사는 전혀 모를 것이고. 그렇죠. 김대중, 김영삼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철승 얘기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70년대 초반에 40대 기수론이 굉장히 강하게 떠올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거기서 주창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인물과 유진산의 당내 역학 관계를 두고 그 대통령 대선 후보를 고르는 결정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 영화의 핵심적인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도 유심히 봤는데 사실은 그 장충체육관이었는지 뭐 어디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서울시민회관? 시민회관이었겠죠. 네. 지금 프레스센터 건너편에 있는 맞나요? 네, 네 시민회관. 그 세종문화회관이죠. 네, 그 옛날. 네. 시민회관 그 자리가 시청 별관이죠. 예. 어쨌든 거기서의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잘 묘사를 했더라고요. 변성현 감독이 사실은 70년 초반의 상황을 잘 모를 텐데 그 당시에 그런 정치적 역학관계와 각 후보 간의 심리적인 어떤 싸움 뭐 이런 것들을 잘 그려냈고 뭐 언론이 예를 들어서 제대로 잘 역할을 하는 것들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좀 아쉬워하셨지만 사실 70년대의 언론이 아마 지금과는 상황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아마 그 뭐랄까 이제 사우플롯으로까지 이렇게 설정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변성현 감독이 사우플롯으로 설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동성애적 관계예요. 그 엄청록과 김은범의 관계를 계속해서 스킨십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당 전작인 불안당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사실 그 두 가지를 매칭시킨 건 사실 정치와 애정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 않다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연애를 하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로맨스 넘어서. 아, 조폭들도 비슷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 녹이 결국 배신하게 되는 이유가 당신이 나한테, 당신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 대사 그대로 나와요. 그렇죠. 당신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당신 혼자만 온 게 아니야. 내가 도와줘서 그런 거야. 이런 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거 맨날 당신이 여자한테 듣던 소리잖아. 네? 그거는 그 여자가 그래갖고 그 항상 아버지가 얘기하셨잖아요. 여자가 가슴에 비수를 품게 하지 마라. 아, 그럼 돌아서는 무섭다. 본인 얘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 높이 돌아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87년 대선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한국의 현대사의 어떤 그런 과정은 굉장히 개인적 개인사와 큰 거대 담론의 현대사를 오버랩시키고 있는데 그걸
기묘하게도 동성애적 관계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그 오동진 평론가님이 아직까지도 그 중앙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 매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미시적으로 그릴 수도 있고 또 매체가 원할 때는 거시적으로도 또 풀 수 있고. 그러니까 원하면 중앙일보에서 같은 중앙일보나 문화일보 같은 데서는 미시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동성애 뭐 이런 얘기만.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 것 같고. 중앙일보 문화일보에서 동성애 얘기했다가 원고 잘려요. 아 그래요? 네. 그 영화에서 제일 특이한 캐릭터가 사실은 누구죠? 조우진. 조우진이 그 이실장 그 이우락이에요. 이우락. 맞아요. 근데 굉장히 여성성으로 그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 그거 진짜 신기하더라고. 누가 봐도 이우락인데 네. 이우락은 진짜 남성성의 그 어떤 마초의 그 상징인데. 아니 꼭 그렇지도 않았어. 않았어 진짜? 이우락이 약간 양성적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 이런 걸로만 이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하게 얘기가 자꾸 끌고 들어가. 자, 좀 네, 어쨌든 우리 김원식 네. 평론가님 마무리를 가도 좀 해주십시오. 이 킹메이커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다? 사실은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예산도 그렇고 국가 시스템도 그래요. 그럼 누군가 이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선거에 나섰는데 그럼 진다. 그럼 사실은 그 모든 뭐 정책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을 누군가 가지고 가서 정말 멋대로 써버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핍박을 주고 심지어 민주주의 싹도 자르고 누군가 탄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사실은 실제로 선거에 져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죽음의 위기까지 가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개인 문제가 아니고 거의 진보 민주 진영이 거의 붕괴일로에 예. 치달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뭐 긴급 조치를 비롯해가지고 엄청난 정말 폭압적인 조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그 단계에서 서창대 말을 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렇지. 사실 나중에 88년에 양김이 이제 단일화에 실패하고 나서 이제 양분돼가지고 선거에 지면서 서창대 그러니까 엄청록이라는 사람을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다시 시간을 되돌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역사를 되짚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그때 당시에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이제 선거에서 혹시 지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딱 결정을 하는 건데 아마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한계인지라 모를 수는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걸 굉장히 심각하게 진지하게 던져주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그 결론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들고 아니구나. 네.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게 저 같은 경우도 90년대 특히 92년이 저는 진짜 아쉽거든요. 90년에 3당 합당 때문에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90년대 3당 합당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오동진 선배님 세대들이 후배들의 등에 칼을 꽂은 거거든요. 아, 오늘 비판하는 게 보셨어요? 아니, 꼭 내 세대 아니고 오동진 선배님 세대지 솔직히. 아니, 91년도 강경대 사건 이후에 네. 어쨌든 그 김영삼 3당 합당은 90년이 먼저 있었고요. 3당이 먼저 있고 강경대를 그래서 강경대를 죽인 거라니까. 유사민주주의를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투쟁성이 약화된 건 사실이에요. 투쟁성을 약화시켰죠. 또 공안정부를 통해서. 아, 근데 그게 왜 386 책임이야. 거기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 그때 당시. 우리도 그때 황당하게 당했는데. 아니, 물론 386보다도 선배들이 대거 김영삼 밑으로 들어갔죠. 이재호서부터 시작해서 김문수 해가지고 다 들어갔죠. 선배가 아니지. 네. 419세대죠. 419세대. 419세대죠. 그렇죠. 그들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현실적인 선택을 했지. 아, 그래서 어쨌든 내가 권력을 잡아보면 뭔가 될 줄 알고. 그리고 우선 결국 그때 당시에 막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된 거대한 담론 속에서 그야말로 열정과 순수함을 품고 거리를 나왔던 사람들은 그냥 거리에서 난산당한 거예요. 아니 어쨌든 그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어쨌든 정치적 명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대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쓰여야 되는가. 그게 시대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는 건데 변성현은 영리한 건지 아니면 뭐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들을 굉장히 가치 중립적으로 영화에서 보여줘요. 예. 사실은 서창대 엄청록이 만들어낸 폐해가 그 저기 지금까지 오잖아요. 지역감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김은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영화 속에 여러 가지 명분론이 사실은 힘이 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어느 쪽에도 주지를 않아요. 예. 열어두고 둘이서 만나는 걸로 끝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영화가 지금의 시대도
그러한 것들을 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네. 그 부분이 하여튼 결말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아직도 이렇구나. 70년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면 그러면 90년대에 대한 정리는 더더욱 그렇겠지. 실제로 그래요. 90년대에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소신이니 뭐니 다 내팽개치고 그 뭐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는 이상한 명분을 내세우고 권력의 품에 투항했잖아. 만약에... 그렇게 투항하고 잠시만요. 아. 그렇게 투항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동료들과 후배들을 갖다가 난자했다고 97년까지 다 죽였어. 그렇게 고사시켜놓고 그리고 결국 지금 와서도 걔네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때 정권을 잡지 않았으면은 어? 그러면 결국은 또 다시 어? 이회창이니 뭐 이런 인간들한테 정권을 줬을 텐데 어? 그 이런 그런 인간 누구야 그때 당시에 누구 이재창 아니면 누구였지 그 박정희 닮았던 애 그런 인간들 이인재한테 줬을 텐데 그렇게 되는 게 옳았다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정말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역사와 민중들 앞에 겸허했다라면 정치권들 그랬더라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했던 거거든 사실은. 아마 하여튼 지금 뭐 흥분한 일은 아니고 과거 일 가지고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갖고 있는 상상력이 그 정도에 불과했었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호랑이 잡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분은 자기가 들어가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겠지. 근데 그게 상상력이 거기까지인 거고 사실은 예를 들면 그렇게 따지면 DJP 연합도 같이 비판받아야 되지만 DJP 연합이 갖고 있는 그 리더로서의 상상력은 좀 다른 결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결과도 달랐잖아요. 그렇지. 뭐 하여튼 등등 그래서 뭐 어쨌든 유사민주주의의 형태를 해서 다시 퇴행시켰는지 답보시켰는지 모르겠으나 1990년대 초반의 한국적 정치 상황에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뭐 죽은 사람 가지고 뭐 더 얘기하고 싶지 아니다. 박정희도 죽었구나. 예, 오동진 선배님께서 이렇게 횡설수설 하실 때는 뭔가 자기가 꿀린 게 있는 거야. 그때 뭔가 김영삼 뭐, 대통령 찍으셨나 보죠? 뭔 소리야. 아니죠? 예. 그때 어떻게 나왔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김영삼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겼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DJ를 안 찍은 적이 없어 나는. 그렇죠. 예. 뭐 내가 이름이 DJ 아니야. 재밌습니다 오늘 얘기. 그리고 내가 예. 허리가 아파갖고 지팡이도 짚고 다녔어요 한동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얘기를 좀 진전시켜서 그 이 두 영화가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전혀 다른 역사적 공간과 그 또 지리적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이렇게 좀 공통점이다 이렇게 혹은 비슷한 얘기를 한다? 이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지점인지 좀 얘기를 해보시죠. 차선과 차항 얘기 같아요. 네. 두 영화의 공통점은 사실은 라이언 고슬링도 항상 그랬거든요. 차선을, 그러니까 최선을 선택하려고 했었지만 모든 비밀을 알게 된 거잖아요. 네. 뭐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추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비하면. 한국에 비하면 조지 클루니의 비리 정도는 그게 추악해? 뭐 그럴 수 있... 말씀 조심하세요. 자 인턴이랑 같이 하룻밤 정도 보내는 거는 추악하지 않다. 아니 예를 들면 그게 정말 로맨스였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실체를 까봐야 되는 얘기니까 네. 그 무조건 추악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우리에게는 아픈 뭐 안희정 문제도 있고 뭐 네.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뭐 지금 저쪽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조작이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 건진법사라든지 무전조작이라든가 뭐 무슨 땅 해먹은 얘기라든가 예. 그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국민들은 꿈쩍을 안 하더라고. 어쨌든 근데 이제 그걸 다 알게 되고 나서 예. 결국은 사실은 차선을 선택하거나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적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차선도 아니고 차악의 게임일 수도 있다. 지금 우리 저 소개해 주신 한국의 킹메이커도 결국은 예를 들면 김은범식의 그 정치적 명분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서창대식의 정치적 실리를 쫓을 것인가 이건 결국은 최선과 최악이 아니라 차선과 차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뭐 최선 최악의 문제로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차선 차악의 문제로 양분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차악의 대선이라고 얘기하지만 난 거기 동의하지 않아요. 저도 전혀 동의하지 네. 않습니다. 왜 똑같이 동급으로 악으로 놔? 차악은 아닙니다. 아니고 네.
선거 당선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뭐 차선 정도라고 얘기하는 건 나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같이 차악의 구조 뭐 가장 비호감의 대선이다 이런 식으로 도매급을 한 건 그거야말로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언론이 네. 그 요구하는 그런 프레임이죠. 네. 저는 그 목포 선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영화 속에서. 예. 네. 거기서 어떤 식의 대응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서창대는 약간 현실론적인 방법을 썼지만은 용인할 만 했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대선 가게 되면서 영원한 지역 감정을 하는 거는 사실은 선을 넘어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론을 구사한다 하더라도 어느 진영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을 넘는 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목포 선거에 왜 중요하냐면 거기서 공화당 사람들이 그 와이셔츠하고 고무신을 막 나눠주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돈이 없는데. 그럼 부정선거를 할 거냐. 그걸 이제 역이용했잖아요. 역지렛대로. 그러니까 약간의 그 좀 속인 거죠. 공화당으로. 줬다 뺏는 걸로. 예. 줬다 뺏어가지고 그걸 다시 또 신당을 했었는데 거기서 또 이 김은범 의원 그러니까 당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연상시키는데 거기서 위기에 몰리잖아요. 연설을 할 때. 예. 아니 어떻게 신민당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와이셔츠를 다 뿌리고 그러느냐 라고 이제 공방을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자분들께서 이렇게 나눠주셨다면 정말 그 국민의 뜻은 대단하다. 이렇게 위기를 넘어가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런 정도의 대응은 좀 현명하고 적절한 선이 아닌가. 왜냐면 상대방이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때는 어느 정도는 맞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 장면에서. 그 지역 선거에서는 그 예를 들면 지역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 영화 속에서 보여준 것처럼 약간 유희일 수 있죠. 근데 대선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네. 이제 서창대 엄청노기 그런 것들을 버렸고 그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영화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정치사의 어마어마한 흑역사였는가를 사실은 이번 킹메이커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제가 영화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면요. 네. 2012년도 조지 클루니의 킹메이커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모리스라고 하는 주지사, 대선 후보죠. 그러니까 정선 후보죠.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 등등 해서 이제 그 개인 비행기를 타고 지역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기류 때문에 흔들려요. 네. 그 장면 기억, 보신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흔들리는데 그때 대화가 경선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지 클루니가 계속 물어봐요. 괜찮아? 지금 판세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볼 때. 참 상징적인 장면. 우리 식으로 얘기할 때 라이언 고슬링이 알아. 지금 지고 있거든. 근데 그 원래 그 필립 세이머 호프만은 항상 뭐랄까 이렇게 직언을 하는 스타일이고 라이언 고슬링은 그냥 홍보 담당이니까 좀 약간 우회적으로 얘기하는데 뭐 경합,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경합 중이다. 뭐 안정적이다. 쫓아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근데 그때마다 라이언 고슬링이 얘기할 때마다 기류가 흔들려. 비행기 흔들려요. 그래서 그 조지 클루니가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 안전하게 착륙이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실 때 킹메이커도 지금 목포 유세 장면 말씀하셨지만 아주 핵심적인 장면이 얘기하려고 하는 정치적 주제를 담고 있다. 네. 이것들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영화 얘기였기 때문에 편집당할 가능성이 많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번 우리 선거를 보더라도 그런 상징적인 장면 나중에 우리가 영화를 이걸로 만들겠다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저는 김건희가 이제 그 뭐 샤랄하게 하고 나와가지고 뭐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에는 이러면서 행동을 하던 그 장면 그게 어떤 거냐면 네.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네. 목소리를 아 그러니까요 네. 2012년도 킹메이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내가 원래 평상시 목소리가 아니라 네. 목소리 힘주고 얘기하는 그 가식과 위선이거든요. 근데 그 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그랬잖아요. 그 선거 캠프 전체의 이미지를 그 하나로 딱 찍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단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저런 기자회견에 나왔을 때 풀메이커를 하느냐, 풀메이킹을 하느냐. 네. 그 제 가까운 그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안 하거든 그렇게. 그럼. 뭐 생얼은 아니어도 기초적인 파운데이션 정도만 하고 나가지 그리고 완전히 풀메이킹은 안 하거든요.
헤어드레싱도 하고 뭐 다 옷도 맞췄잖아.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위선적이고 굉장히 거하게 모습인 것 같은데 일부러 그렇게 연출을 누군가 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는. 그래서 그 사진이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선거 기간 내내 그 사진. 그럼 그 전략은 왜 그랬을까? 본질이 아예 안 보이잖아요. 그 여자만 보이잖아. 그리고 그 논란은 계속 지금 김성수하고 나 그 얘기만 하잖아. 왜 그렇게 풀메이킹을 했을까? 네. 어? 사실은 그 여자가 뭘 했을까가 아니라 네.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치장을 했을까에만 지금 코끼리의 뭐지? 어쨌든 코끼리만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 이상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저쪽에 건달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내가 만지는 그런 사람들은 있어. 있죠. 국민의힘을 내가 너무 얕잡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이 하고 있는 그 선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김건희가 하고 있는 선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악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의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는 뭐라고 할까 좀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적 장면 중에 하나로 포착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영화에서 킹메이커에서 그 얘기 하거든요. 정책 대결 가지 마라. 정책들에게 복잡하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관심 없다. 그러면 결국 이미지 메이킹인데 그러면 이제 김건희가 사용한 이미지 메이킹은 뭔가 긍정이 아니고 흐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를 영화적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메커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치콕이 많이 쓰는 거잖아요. 네. 한참 저 사건을 따라가는데 저 사건은 저게 아니야. 원래 사건은. 그래서 그 북극서로 진로를 돌려라를 보면 네. 실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관객들은 그 인물이 누구인지를 계속 쫓아가지고 3분의 2 정도 가니까 없네.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커핀의 효과나 그 기법을 가장 잘 아는 누군가가 저쪽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느꼈을 때 약간 섬뜩했어. 그게 김한길이 아니었을까? 그때까지. 내가 아는 한길이 형은 거기는 여자의 남자 정도지 거기 네. 그렇게 정교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누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보수의 기본적인 속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약간 정교해. 그래서 나는 그 저쪽 약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 또 얘기가 사담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자 요타이면서 우리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속도 꽉 차 있는 저희가 마시고 있는 바로 김성수 커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피 맛 어떠세요? 이름이 진짜 커피 이름이 김성수 커피예요? 네. 무슨 오만이지? 제가 저 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 입맛에 딱 맞는 커피를 한번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산미가 적당하고요. 네. 산미가 적당한데 풍미도 괜찮아요. 예.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디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균형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고소하기도 하고. 예, 예. 이거 어디야? 어디 거야? 아, 이거는 이제 저희 친구가 하고 있는 작은 커피 공장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기가 막힌 바리스타입니다. 근데 이걸 이름을 김성수 커피라고 지었어요? 해줬어요. 이야. 예. 미친 거지. 그래서 이 블렌딩이 이제 이디오피아 프리미엄의 60% 그리고 콜롬비아 스페셜이 40%라는. 근데 그 각기 프리미엄과 스페셜도 굽는 온도나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딱 맞춰가지고 이디오피아하고 어디요? 콜롬비아. 콜롬비아. 그러니까 콜롬비아가 있으니까 고소하고 또 이렇게 균형 잡힌 맛이 나는 거고 이디오피아가 산미를 갖다 또 끌어올려주고 향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내주는 건데. 좋네요. 어쨌든 이 커피 지금 원두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두로. 200g짜리 3개 봉투에 넣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요. 총 600g에 35,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요거. 진짜 괜찮은 예, 요거 요게 200g짜리 지금 드립백은 매진됐습니다. 드립백은 역시 한 달 만에 또 매진이 됐어요. 저희가 세트로 따지면은 거의 50개를 준비를 했는데 그 한 달 만에 나이를 먹으니까 중요해지는 건 있더라고요. 맛있는 맥주를 마셔야 된다. 맞아요. 맛있는 커피 또 그리고 예. 괜찮은 와인을 먹어야 된다. 왜냐면 머리 아프거든. 그리고 커피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아침에 맞아. 첫 커피가 어떤 커피냐에 따라서 입맛을 하루 종일 배리느냐. 그럼 아침 커피로 어떠세요? 이건 아 좋다니까요. 최고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 커피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건 이름이야.
나 그 친구 좀 만나게 해줘. 저기 광고 시간이거든요, 네, 형님. 하여튼. 예, 김선수 커피 여러분께 감추합니다. 자, 35,000원 원두 세트만 지금 사실 수가 있고요. 010-8304-2124로 문자 주세요. 그러면 문자로 예약하시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커피는 진짜 맛있어요. 한 세트만 사시면은 아쉽게 배송비를 여러분들께 받을 수밖에 없는데 두 세트부터는 배송비도 공짜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킹메이커 두 작품을 가지고 열심히 얘기를 펼쳐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또 남아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얘기에서는 조금 더 스포일러가 장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킹메이커 두 작품 다 안 보신 분들은 1부와 2부를 보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